넝개콤입니다. 유닛 20, 리뷰 테스트 1에서 2 들어갑니다. 자, 오늘날의 소유격 뒤에 명사 들어갔죠. 오늘날의 슈퍼마켓들은 주어, 메이 조동사 동사 원형이에요. 포함합니다. 자, 플로럴, 꽃으로 된 부분을, 부서를, 꽃집. 그 다음, 델리, 가공, 뭐 조제식품들. 그 다음, 뭐 떡볶이 파는 거 이런 거죠. 그 다음, 가게, 책가게들이나 은행이나 파머시, 약국, 전자제품 스토어, 기타 등등을. 자, 서치스톤 앞에 나왔던 여러 개들은, 자, S 들어갔어요. 자, 해부 복수 가지고 있는데, 목표를. 자, of 전치사 뒤에 exposing 들어가겠죠. 노출시키는 것을. 동명사 들어가니까. 자, expose A to B에요. expose A가 누구냐면 쇼핑객들을 to 누구에게에요. 더 많은 제품에게. 저, through 통해서죠. 그들의 배열을 통해서. 이걸 빈칸 넣기 낼 수 있어요. 자, 하나의 방법인데, 자, 대생이 됐고, they do this까지 묶여요. 그럼 do this가 말하는 것은 노출시키는 거죠. expose 아까. 레이아웃으로 여기 있네요. 자, 하나의 방법인데 이 백화점들이 슈퍼마켓들이 노출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원이 주어져 다시 is예요. 저 by ing 영향을 줌으로써이다. 교통의 흐름에. 자, good example 좋은 예는 is 동격이요. 보여요. 자, 배열인데 of bakery 빵의 배열이에요. 빵집에. 자, 빵집이란 것은 보통 저 빈도부사 일반 동사 앞에 썼죠. 보통 위치하다 아니고 되어지는데 far요. 멀리. 그것도 빈칸 넣기 주의. 자, from front에서. 왜? 멀리 있어야 더 기어 들어가서 물품 더 많이 보니까. 자, 이것은 성취해 주는데 두 가지 목적들을. 자, 첫 번째 목적이 만약에 너가 going into, be going to죠. 뒤에 동사 원형. 이거 말은 going, 아니네요. 진행형으로 썼네요. 만약에 너가 가는 중이라면 to가 해서 전치사예요. 어디에요? 베이커리에. to pick up, to 부정사 부사죠. 줍기 위하여. 자, specific 구체적인 아이템을. 자, you are be forced to예요. 강제적으로 동사 원형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pass, 지나가야 돼. 몇몇의 다른 아이템들을. 자, 앞에 명사인 아이템드가 이미 나왔죠. 아이템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잡으면 돼요. 자,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가 보통 없을 때 씁니다. 그래서 대시에요. 자, 이 아이템들은 that, 그리고 너가 아마도 not. 그래서 그냥 접속사로 썼네요. 여기서 주어가 또 나오네.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니까 두 번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너가 아마도 may not have 가지지 않았던. 자, otherwise는 if not 뜻이요. 만약 그렇지 않았던. 자, consider to find 네가 만약 고려하진 않았던 살라고. 뭐 가다가 그냥 충동 구매하게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목적이 이 배열에. 자, 아로마는 냄새죠. 냄새가 주어인데 of the bakery. 자, 그다음 floating 문법 주의하세요. 앞에 나오는 냄새가 지가 떠나야다는 능동의 뜻의 현재 분사예요. floating through the store까지. 실제 주어는 이 향기가 어떤 향기 떠다니는 지가 능동. 이 빵집의 냄새가 메이 동사 원형이 동사예요. 아, 아마도 영향을 줄 것이다. 고객들에게. 자, who had no intention. no예요. 여기도 주의. 자, 살라고 했던 의도가 없었던 of the visiting 방문하고 있는 베이커리 빵집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implus A to B죠. A에게 B를 뭐 영향을 주다. to do so는 so가 말하는 게 사도록이에요. 사실상. 사도록 영향을 준다. 픽업, 아까 픽업 나왔었죠. 여기서는. 자, 몇몇의 가게들은 펌프아웃은 펌프실에서 내보내. 자, 캔드 오더는 뭐냐면, 캔드가 뭐냐면 가공이에요. 그럼 깡통에 들어진이죠. 우리 뭐 양키 캔들 이런 거죠. 이러한 냄새인데 오브 베이킹 빵집 냄새를 그냥은 끊고 롱 애프터요. 그러면 훨씬 더 후에 실제 베이킹이 is finished 수동 끝나진 후에도 빵 다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가짜 빵 냄새를 펌프실에서 내보내. 왜? 신선하게 냄새가 나야지 사람이 또 사러 오니까. 그래서 윗글의 주제는 슈퍼마켓의 전략이죠. 고객들을 뒤통수 치려는 전략들 더 많이 팔라고.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